표절 장관이 표절 영부인을 보호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의 글자체가 똑같아요. 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런 최종 인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한 서너 차례 논문 심사회의가 계속 열리거든요. 네. 당사자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한 개인이 사람 이름을 지멋대로 쓰고 도장 찍었는가. 이게 석사 논문인 거죠?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논문도 이렇게 표절률이 높았는데도 네.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조차 저도 놀라운데요. 네. 지금 어떤 이 국민대의 논리는 아 사람 죽이지란 말이 없으니까 사람 죽였어도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우희정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지난달 저희 대학의 박사학위 받으신 분의 그 심사 부위원장으로 네. 참석해서 심사한 후에 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다시피 위원장 이하 5명의 서명과 도장이 네. 다 다르죠? 네, 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심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은 괜찮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의 이 가운데 있는 이, 네, 이 논문... 인준서 네. 보세요. 네. 아니 어떻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의 글자체가 똑같아요. 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이게 통상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줄 때는 네. 이 논문을 인준할 때 다 위원장들이 개인 서명을 해야 하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게 심사위원들이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거는 혼자 막 썼다는 얘기는 일단 저 도장 얘기 좀 이따 하더라도 저 여러 사람의 도장을 다 뭐 어떤 이유건 얘기해서 네. 도장만 받아온다 저 팡팡팡 찍었다는 거 외엔 다름 아니거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더욱이 근데 그 도장도 사실 거기 등장했던 심사위원들의 도장을 보고 네. 아, 1년 후에 또 논문 심사했던 그 다른 사람의 논문에 네. 들어 인증에 들어있는 도장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막 바뀌어 있어요. 그러게 1년 사이에 도장을 네. 잃어버려서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저 주장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점은 그냥 그런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저도 뭐 주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이 관련됐던 교수들의 도장이 바뀌는 건 보통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 자체를 즉 일반적인 서울대학교 예였습니다만 일반적인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과 또 그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의 논문 심사에 참가했던 일부 교수들이 다른 사람의 그 논문 심사에 찍은 도장 또 글자체를 비교해보면 김건희 씨 논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은 뭐 뚜렷한 거죠. 명확하게 증거가 지금 이렇게 네. 드러나 있는 근데 이번에 뭐 국민대의 이 조사위원회에선 그 아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런 보도는 되지 그래서 진짜 않고 이게 국민대 박사 논문은 그 조사위원회 스스로 말하듯이 표절 기준과 도장 이런 것들이 저토록 자유분방한 진정한 어떤 대학의 자유를 구가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또한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박사 논문을 인준할 때는 각 네. 위원들마다 서명을 그럼요. 받고 도장을 찍어야 할 만큼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논문 표절이 네.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대 또한 그냥 인정을 해준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거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게 저런 최종 인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한 서너 차례 논문 심사 회의가 계속 열리거든요. 네. 당사자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한 개인이 사람 이름을 지멋대로 쓰고 도장 찍었는가. 김건희 씨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새빨갛게 완전히 복사기로 이렇게 그냥 뜨듯이 복사해서 받았어요. 내용이 그 정도로 네. 비슷한 건가요? 사실 이게 초기에 그다지 문제 안 됐던 건 이게 99년도 문제다 보니까 네. 석사학위 논문에서 막 이렇게 표절한 내용이 원래 뭐 책이나 논문 내용이 전자 파일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 비교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JTBC가 보니까 엄청나게 내용이 그렇죠. 비슷하네요. JTBC가 저거를 그 검색하기 위해서 다 손으로 일일이 워드 프로세서로 네. 타입해내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확 나온 겁니다. 이게 석사 논문인 거죠?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논문도 이렇게 표절률이 높았는데도 네.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조차 저도 놀라운데요. 네. 그 당시 뭐 석사 지도 교수는 그때는 이렇게 그 검증 체제가 없어서 네. 검증을 못했다 얘기했는데 그건 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이 JTBC에서 보고된 이상 이 숙명대학은 철저하게 예비조사를 거쳐서 본조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는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럼 너무 뻔한데 그러면 당연히 이건 본조사로 들어와서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 한 길어야 한두 달 뭐 걸려요. 네. 근데 벌써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벌써 반년 이상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립대학을 통과라는 교육부가 네. 이것에 대해서 진상이라든지 왜 이런 결을 내렸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지금?
박순애. 네, 박순애 씨가 네. 또 본인이 표절 논문 관련해서 학계로부터 두 번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하면 이 의혹을 부정하다가 사실은 네. 논문 표절 투거 공지를 두 번이나 확실하게 네, 저도 참 그 상상하기 못했는데요. 서울대 교수 중에 과연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학계에 그런 식의 징계를 받은 교수가 과연 몇 명이 될까? 손꼽을 정도라고 보는데 두 번이나 받은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대 결론을 존중한다 이랬어요. 저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표절 장관이 표절 영부인을 보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뭐 이번 사안에 관련된 국민대와 뭐 석사 논문인 숙명대에 엄격하게 교육부 내에도 그 연구윤리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규정이. 네. 그걸 적용해서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꼭 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뭐 써놓지 않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윤리랄까 네. 신뢰라는 것이 이 대학 연구에 있어서의 지금 표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국민대의 논리는 아 사람 죽이지란 말이 없으니까 사람 죽였어도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국민대 발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 이건 뭐 전 세계 공통입니다만 그 근간을 틀어뜨리는 아주 망발에 가까운 것이죠. 저희가 이 문제가 작년에 처음 제기됐을 때 네. 대선 후보 당시 당연히 논문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단이 저희 교수단체 안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건 검증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의 내용? 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이. 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박사 논문은 국민대가 또 석사 논문은 숙명대가 네. 검증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뭐 해당 기관이 하겠다는 건 제가 기다린 거거든요. 학회 근데, 측에서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뭐 상식적인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데 이번에 결과 나온 걸 보면서 저희가 지금 검증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김건희 씨의 그 논문 내용 이건 너무 명확하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은 검증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검증단이 과거 초기의 검증단보다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대가 도대체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괜찮다고 말하는지 재조사위원회의 결정 이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학문의 근간인 이런 연구 진실성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단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의 검증단 수준이 아니라 범학계 즉 모든 학계의 연구자 단체가 모여서 도대체 이러한 국민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이 배경과 그 회의 내용 자체를 검증해보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